돈에 대한 탐욕, 돈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더 높게 여길 때 우리는 돈에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독이 올랐네 이런 얘기하죠. 그게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달도 뭐 표범도 사자도 독수리도 다 그냥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높게 잡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놓아두면 돼요. 근데 그것을 더 높게 두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유용하게 쓰고 누구에게 플로잉 해주고 헌금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그것에 탐욕을 집어넣으면 돈독이 오른 돈에 중독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명품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주식에 많이, 재테크에 많이, 인생 목표가 풍족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걸까요?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전혀 올려드리지 않아요. 주위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혀 나누지 않아.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흘려보내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프로를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세요? 한 몇 프로를 남을 위해서 쓰세요? 몇 프로를 마음 주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돈에 중독되어 있고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 또한 다음 세대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중독자는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 이게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길 원하셔요. 그런데 중독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이 쌓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에 중독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내가 못 박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에 중독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 세대들, 또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버지 예수님 진비는 가운데에 예배자를 지키며 예배자를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대 우리게 하시고 예배자를 사모하게 하시고